선수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거든요. 네. 허건 선수의 정말 좋은 패스가 나왔는데 저 패스가 연결됐다면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나올 뻔했어요. 네, 이상엽 오른쪽 측면. 자, 이상엽 센스 있는 올려줬습니다. 오우. 슈팅! 골! 선제골 파주시민 축구단. 굉장히 멋있는 골이 나왔습니다. 와, 방금은 바이스킥이 더블로 나왔어요. 네, 지금은 허건이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허건 선수가 작년 리그 MVP. 야, 모든 선수들이 가서 기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방으로 붙여봅니다. 네. 유청인 볼 지켜주고 있어요. 유청인 오른쪽 측면 빠르게 들어갑니다. 아, 네. 좋은 위치에서 또 반칙을 얻어냈어요. 이 찬스를 살려야겠습니다. 네. 자,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네. 뒤쪽에 있는 관중들도 일어서서 이 경기를. 자, 이 경기가 또 무료 관람이거든요. 네. 또 강릉 시민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릉 종합운동장, 이 강원 FC의 홈구장이기도 하고 이 강릉 시민축구단의 홈구장이기도 합니다. 올라왔어. 골!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극적인 동점골. 이제 스코어 1대 양 팀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강릉 시민축구단 이 권승리 선수의 헤더골이죠. 네. 야, 역시 끝까지 이 포기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강릉 시민축구단이 보여줍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 공 소유하고 있어요. 중앙으로 수비 막고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선수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찬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자, 왼발이 있죠. 네. 자,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흘렀고 슛! 오른발 슈팅! 굴절됐고 박스 안쪽! 혼전 상황! 공 살아있어요. 자, 안쪽으로 접어놓고 왼발 슈팅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 폴이 걷어내는 과정. 지금 폴이 걷어내는 과정에서 약간 손에 맞지 않았냐 이런 선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다시 안쪽으로 펀치 그대로 슛! 골! 들어갑니다. 선제골. 창원시청 축구단 주인공은 양준모. 와, 정말로 이 혼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결국 창원시청이 골로 연결이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 양준모가 이 경기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김해시청 5번 우예찬 화이팅. 네. 그 옆 패스까지 이어졌습니다. 크로스. 자, 방향은 좋지 않았는데요. 아웃되지 않았네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경기. 주인공 FC 목포 김민규입니다. 네, 김민규 선수 아무래도 지난 시즌까지 또 김해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골 셀레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모습인데 네.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일단 지금 현재 팀인 FC 목포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멋진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김민우. 자, 김민우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자, 문기환 선수가 이 김민우 선수를 또 일으켜줬습니다. 자, 김민우 선수도 올 시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시즌 때 득점하기도 했고 이제 공격에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 시즌 굉장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또 지난 시즌 두 골을 또 넣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빠른 스피드로 올려줍니다. 자, 최용우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 앞서 나가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네, 지금 빠른 역습을 통해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낮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역시 득점왕이었던 최용우 선수가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의 활약이 올 시즌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용우입니다. 자, 정말 순식간에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안쪽으로 연결을 해줬는데 이 최용우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마무리 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골키퍼와 경합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침착하게 역시 스트라이커답게 득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1대0. 박지우가 전방으로 길게 헤더 떨궈줍니다. 자, 잡아주세요. 들어갑니다.
빨리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골대. 네, 화성FC 김학철 감독이 이제 수비 숫자를 한 명 줄이면서 센터백을 올리는 승부수를 뒀는데 그 승부수가 지금 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재환 선수가 정말 교체가 되면서 후반전에 이 수비수로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김학철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네, 서보원 감독이 이끄는 경주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3백임에도 불구하고 중원을 굉장히 두텁게 하는 축구를 구사하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이재현과 김영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을 돌리고 있는 경주 한수원의 모습인데 자, 지금 좋아요. 자, 모처럼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자, 그대로 슈팅! 어떤 골이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경주 한수원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공다휘! 아, 공다휘 선수 올 시즌 K3 리그 개막의 문을 화려하게 열어젖힙니다. 자, 먼저 시작하자마자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아, 공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했지만 반박자 빠른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멋진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정말 호쾌한 슈팅이에요. 사실 공다휘 선수가 이렇게 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게 정말 많은 마음을 쌌었는데 그러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뛰어주면서 볼을 계속해서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지금은 왼쪽에서 뺏어냈어요. 자, 김찬인데요. 김찬이 낮은 크로스 안쪽에서 슛! 2대0이에요.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동료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조진 선수의 득점인데 사실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공격을 이어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수를 정확히 받고 또 조진 선수 완벽하게 왼발 슈팅에 마무리 지으면서 아, 경주 한수원 쉽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김로만이 몸을 던져봤지만 오른쪽 구석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봤고요. 공 이어졌습니다. 공다휘. 자, 앞쪽 침투하는데 오른쪽 이어졌습니다. 네. 다시 이어받았고요. 아, 지금 좋아요. 자,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자, 안쪽에 골! 신영준! 자, 신영준까지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아, 3대0까지 경기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택 입장에서는 조금 무너질 수 있는 장면인데요. 네. 아, 지금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왔던 크로스가 안쪽으로 전달이 되는데 사실 평택 입장에서는 막아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세컨볼 그리고 김름학 골키퍼가 잘 쳐내긴 했지만 그 위치에 신영준 선수가 위치하면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신영준 선수가 어딘가로 하트를 날리고 있는데요. 아, 누구지 궁금하네요. 네, 신영준 선수만 알겠죠? 네. 네. 그래서일까요? 평택은 조금은 답답한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재현이 길게 찔러줬고 장신의 이한을 받았습니다. 걸었어요. 자, 좋아요. 자, 김강수! 김남규! 만회 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3대! 자, 김남규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사실 평택 입장에서는 마무리 과정에서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네. 이번엔 정말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택 윤상철 감독이 전반 시작하기 전부터 그려왔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네. 신영준 갈 듯 말 듯 하다가 뒤쪽으로 자, 지금 뺏어냈습니다. 아, 약간 길었네요. 자, 네. 지금도 볼이 조금 길면 동료 선수들에게 맞으면서 위기를 초래할 뻔했는데 일단은 넘어갑니다. 아, 지금도 뺏어냈고요.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슛! 한창호의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도 일단 나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정말 이 기가 막힌 각도로 휘어져 들어가면서 한창호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각도가 예술이었습니다. 네. 자, 스코어 3대2 경기 이제 모릅니다. 아, 이 정말 재밌네요. 자, 3대0에서 3대2까지 종료 직전에 대전이 계속해서 이 양주를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대전 입장에서는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들 조금 세트플레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한 모습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좀 이번에는 좋아요. 황정의 슛! 골! 첫 경기 선제골!
양주시민축구단 황정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 실수가 나오자마자 황정현 선수 이런 거 놓칠 선수가 아니에요. 네.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이명근 골키퍼까지 확실하게 이겨내는 모습. 아,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이 전반전 다소 어렵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만 단 한 번의 기회, 그렇죠. 이 주장완장을 차고 있는 황정현 선수가 득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확실히 득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오늘 또 정성준 선수와 전방에서 계속해서 좀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황정현인데, 아, 이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양주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네, 패스를 받을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측면을 공략하고 있는 대전이고, 측면에서 이제 공간이 생긴다면은 안쪽으로 좀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두 명의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있어요. 보이죠? 자, 슈팅 가져가지 못했는데 페널티 킥을 찍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에 맞았다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높이가 있는 선수들, 또 심지어 최우주 선수까지도 측면에 배치가 됐지만 높이가 있고 중앙에서 힘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비하는데 부담을 좀 느낀 상황에서 이런 크로스, 이번에는 페널티킥까지 유도를 해냈습니다. 자, 주심의 위치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요. 네.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피킥 키커로 나선 선수는 정성민 선수. 전반전에 정말 좋은 헤딩슛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올리게 된다면은 네. 자신감적인 부분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정성민 그리고 골문에는 박청효. 정성민 슛! 아, 네. 가볍게 소개내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한번 타이밍을 뺏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정성민 선수의 페널티킥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정확한 킥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추격을 성공하고 있는 대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1-1 두 팀의 스코어가 자, 균형을 이뤘습니다. 자, 후반전에 주도권은 양주가 갖고 있었지만 대전이 굉장히 기분 좋게 PK를 만들어내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인창 선수 그리고 최윤성 선수 등이 지금 약간 먼 쪽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좀 긴 크로스가 예상이 됩니다. 자, 심은섭 선수의 자, 크로스 조금 낮게 갔어요. 자, 발을 쭉 뻗으면서 경기는 진행. 그리고 박스 안쪽 컵백 받아줄 선수가 있습니다. 슈팅! 골! 또 한 번의 리드 양주시민축구단 스코어 2-1! 아, 이번에 박동훈 선수의 슈팅이 그대로 골문 구석을 가르면서 후반 추가 시간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극장골이 터집니다. 네. 자, 결국에는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양주시민축구단. 이 득점은 사실상 결승골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정말 좋은 시간대에 터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실점을 하게 되면은 네. 경기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장은규 선수가 붙여줍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유현승의 헤딩. 아크 정면 바운드가 됐는데요. 수비가 클리어링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역습! 황정현! 슛! 골! 쐐기 골이 기록합니다. 황정현 오늘 경기 멀티골! 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해 있었던 대전이었기 때문에 네. 앞쪽에 황정현 선수가 정말 혼자 있었거든요. 황정현 선수에게 또 정확한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 골 앞서 나가는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황정현 선수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국에는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정말 양주시민축구단 오늘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수비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왔고 네.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황정현 선수에게 굉장히 정확한 이제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역반에도 청주가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이내 천안이 주도권을 가져왔거든요. 네. 천안으로서는 조금 더 조주영을 필두로 한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압박하고요. 자, 지금 볼 뺏어냈어요. 하지만 파울을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가만소리. 선수의 트래핑이 조금 길었을 때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네. 하지만 가만소리 일단 영리하게 파울로서 주도권을 가져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빠졌어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더블 크로스! 오! 자, 골! 골! 골!
조주영의 골이 터집니다. 자, 조주영이 본인의 진가, 본인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냅니다. 결국에는 조주영이 해주네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 패스가 연결이 됐고 첫 번째 슈팅이 어떻게 보면 골키퍼한테 막히는가 싶었는데 네. 조주영이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주영 선수 후반 투입되자마자 57분에 득점포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1대0으로 청주FC에 앞서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자, 지금 안쪽에 숫자가 많습니다. 자, 이해찬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수비가 걷어냈고요. 다시 뒤쪽에서 이민수. 자, 잘 빼줬어요. 왼발 슛! 조주영의 오늘 경기 멀티골이 터졌습니다. 와, 조주영입니다. 오늘 천안의 해결사 멀티골이고 아 지금도 돌아서면서 왼발 슈팅이 약간은 깔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아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이 골이 골망을 흔듭니다. 자, 지금도 슈팅까지 이어지는 과정 굉장히 유기롭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아, 그리고 전에 이 앞선 전진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사실 이 조주영 선수가 골대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굉장히 의아했는데 네. 첫 터치를 왼발 슈팅을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장소로 갖다 놨고 그 왼발 슈팅 여지없이 골문을 흔듭니다.